바삭바삭 과자즙. 아, 이거 올 때가 다 됐는데. 얘들아 모여라. 안녕. 아, 얘들아 안녕. 얘들아, 너희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 난 노란 모자 받았지. 어, 난 장난감. 난 신발. 난 조끼 받았지. 아, 다들 좋겠다. 아, 그럼 너희들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드릴 선물 준비했지? 응. 자, 좋아. 그럼 한번 꺼내볼까? 하나, 둘, 셋! 오, 다 과자네. 아, 뭔가 더 멋진 걸로 드리고 싶은데. 어, 이거 과자밖에. 그러게. 어, 멋진 거라. 아, 그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과자로 특별한 선물 만들어줄까? 특별한 선물? 응, 분명 산타 할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어? 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요리방에서 시작해볼까? 오늘은 너희들 다 같이 만드는 거다. 우와! 자, 그럼 호이 호이 빵빵빵! 모두 모두 빵빵빵! 요요요요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뭐든지 만들어줄게 요요 후후후후후 비누 거품 만들어 깨끗이 손을 씻어봐 복을 준비 완료 열려라 요리의 방 예 두근 두근 방방 호잇 호잇 호예요. 오늘은 나도와 동물 친구들이 가져온 다양한 과자로 맛있는 과자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정말 과자로 집을 만들 수 있어? 아, 그럼 당연하지. 여긴 불가능이란 없는 호이의 요리방이니까. 예, 호이 최고. 루돌프랑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치? 그럼 어떤 집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바람이 쌩쌩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 맞아, 집은 튼튼해야 돼. 자, 그럼 이 중에서 튼튼한 집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뭐가 있을까? 어? 아! 내가 가져온 식빵? 식빵? 응. 식빵? 아! 네모나고 속이 꽉 찬 게 튼튼하겠는데? 어? 좋았어! 그럼 식빵으로 네모 집을 지읍시다! 자, 짠. 짜잔. 어허, 네모지. 네모지. 오, 호이야. 응.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도 만들자. 아, 지붕. 지붕은 뭘로 만들지? 지붕 모양 과자는 없네, 뭐.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어? 어떡해? 바로 이 잘려진 식빵으로. 어? 아니, 그건 네모 모양이잖아. 그걸로 어떻게 지붕을 만들어? 나도야, 잘 봐. 어. 자, 식빵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짜잔! 어때? 삼각형이 되지? 이 삼각형을 쭉쭉쭉 연결해서 삼각 지붕을 만들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근데 호이야. 빵들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럴 땐 말이야. 바로 짜잔! 이 딸기잼을 발라서 붙여주면 돼. 아, 딸기잼을 덜어서 바르고 빵을 올리고 꾹꾹꾹 그 위에 다시 잼 그 위에 다시 빵 다시 잼 짜잔! 삼각 지붕 준비 완료! 아하! 지붕이 완성됐다! 자, 이 삼각 지붕을 이 위에 올려주면 짠! 우와. 푹신하고 달콤한 식빵집!
우와, 야. 정말 집 모양이네. 그치. 아, 이제 집을 한번 꾸며보자. 자, 바로 이 진득진득한 생크림을 이용해서 나머지 과자들을 붙여주는 거야. 우와, 생크림을 예쁘게 발라서. 우와, 곰팡이 붙는다. 지붕엔 뭘로 장식을 해? 초코 막대 과자를 붙여봅시다. 먹을래? 하나만 줘. 호이만 먹어. 아, 됐다. 아, 맛있다. 초코 부분이 맛있는 건데 나는 초코 부분을 못 먹었어. 어때, 라두야? 제법 집 같아졌지?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응? 뭐가? 맞다! 문이 없어, 문이! 맞아, 문이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 문은 뭘로 만들지? 내가 가져온 이 과자로 만들어줘. 이거? 그래, 이 과자로 내가 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 과자에 생크림을 고마워. 바르고 짠. 생크림을 발라서 벽에 붙이고 문고리까지 만들어주면 어때? 우와. 금세 문이 생겼지? 손잡이도 생겼어. 진짜 문이야. 좋아. 창문도 만들자. 창문이 좋았어. 있어야 밖을 볼 수 있잖아. 맞아. 창문은 내가 가져온 과자로 만들어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로 창문을 한번 만들어볼게. 반으로 잘라서 짜잔! 이 초코가 들은 초코펜으로 창문을 그려주는 거야. 잘 봐. 우와, 초콜릿이 펜처럼 나와. 우와. 생크림을 발라서 벽에 붙여주면 짜잔! 창문도 어때? 생겼다. 호이야, 이 기다랗고 뻥 뚫린 과자로 굴뚝도 만들어줘. 아, 굴뚝 좋았어. 커다란 굴뚝을 만들어줄게. 짜잔! 굴뚝 완성! 이제 이 과자만 남았네. 이걸로 뭘 만들지? 아! 꼭 나무같이 생겼는데? 나무? 그러면 이 나무같은 과자로 루돌프가 먹을 수 있는 초코나무 심어주는 거 어때? 하하! 좋아! 푹신푹신 식빵집 과자 문 달아 달콤한 굴뚝과 초코나무 심어 호이호이 바삭바삭 과자집을 만들자 나도 예뻐져라 더 예뻐져라 호이호이 짜잔! 과자집 완성!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남았어. 나도야, 잘 봐. 우와, 눈이 내린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릴 과자집 완성! 우와. 이야, 진짜 멋지다. 과자집 맛있겠다. 나도야. 안 돼. 이거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했잖아. 맞다. 뭐야, 그럼 나도 과자집도 이따가 하나 만들어줘. 또 만들어줘? 알았어. 내가 나도 과자집 만들어줄게. 자, 우리 예쁘게 포장해서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하자. 좋았어. 근데 나도야, 우리 조금만 더 감상하고. 그래, 너무 예뻐. 그치, 예쁘지.
얘들아, 정말 멋진 집이구나. 너희들이 만들어준 과자집에서 푹 쉬다가 다음 크리스마스에 또 선물 주러 가마. 잘 지내고 있으렴. 정말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집 만들기 정말 재밌었죠? 친구들,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멋진 과자집 만들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해봐요. 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요리 다 함께 만들어볼까? 맛있는 주문을 외워봐. 호이 호이! 맛있는 상상 호의만 따라 한다면 멋진 요리 만들 수 있어. 나도 두근두근 완성. 다 함께 만들어봐.